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랩은 온라인 애널라이티컬 프로세싱, 온라인 정보 분석 처리 기술입니다. 온랩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차원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조회 및 분석 위주의 프로세싱을 하는 그 기법을 말하고요. 온랩을 공부하게 되면 꼭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대화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최종 사용자가 대화식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보통 온랩은 이런 차트와 함께 운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랩을 공부하게 되면 함께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큐브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희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희소성은 1교시로도 따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큐브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분석된 결과를 저장해 놓은 배열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그 배열이 다차원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 뭐 3차원, 4차원, 5차원, 다차원 배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큐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큐브 속에 있는 구성 요소가 하나의 셀인데요. 데이터는 결국 이 셀이라는 공간에 콕콕콕콕 박혀서 저장이 됩니다. 이 그림 부분은 어쨌든 이게 다차원 지금 큐브입니다. 큐브에 각각의 셀이 있죠. 셀마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근데 데이터 희소성이라는 것은 이 큐브 구조에 데이터를 넣다 보면 논리적인 셀은 존재하지만 물리적 셀은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논리적으로는 이게 할당이 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메모리상에 물리적으로 요 영역은 할당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에만 할당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시작? 물리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데이터가 없으면, 온랩에 들어가는 그 큐브의 셀들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물리적으로 저장되고, 데이터가 없으면 저장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는 표현할 때만 이렇게 표현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온랩은 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그 도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분석 툴들 있죠. 뭐 차트, 피봇, 그다음에 뭐 소트, 필터링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온랩은 다 돼요. 그래서 왜 대화식이라 표현하냐면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화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드릴 랩, 드릴 다운, 드릴 액세스, 드릴 스루. 요게 이제 차원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드릴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상세에서 요약으로 가느냐, 요약에서 상세로 가느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큐브에 접근 분석, 하느냐, 큐브 간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릴스루는 DW의 상세 데이터에 접근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요. 소팅이나 랭킹,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또 피보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X 좌표와 Y 좌표에 있는 요 항목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 차원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 다차원에서 특정 멤버가 포함된 하나의 차원, 즉 특정 멤버가 포함된 하나의 차원. 예를 들어서 여러 차원이 있을 때 특정 멤버가 얘가 포함된 하나의 차원, 이 특정 멤버가 포함된 하나의 차원. 그러면 이쪽 차원일 수도 있고 이쪽 차원일 수도 있죠. 요 차원들을 각각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 차원 집합을 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디싱은
슬라시 등의 특정 멤버에 대하여 들릴 업다운 등으로 복합 분석을 하는 디스플레이 기법을 말하고요. 필터는 뭐 특정 조건에 부합되는 정보를 도출하는 조건을 좀 세분하는 그런 기법들을 말합니다. 아, 끝으로 올랩의 종류는 M올랩, R올랩, H올랩, D올랩이 있습니다. M올랩은 멀티디멘셔널의 약자고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다차원 DB에 접근하는 올랩입니다. 그래서 다차원 조회 성능은 상당히 빠르고 상세 데이터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이 자체가 큐브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데이터가 각각 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오라클 익스프레스 같은 상품이 있고요. 그래서 이 셀에 있는 정보를 빠르게 조회하기 위해서 큐브 캐시를 이용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R올랩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올랩을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다차원 표현 구조 기반이고요. 아무래도 M올랩보다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느린 면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다차원 구조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다차원 모델링이라는 기법을 써줘야 합니다. 상세 데이터 조회 가능하죠. 이건 장점입니다. H올랩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차원 조회할 때는 M올랩을 쓰고 상세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는 R올랩을 쓰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M올랩과 R올랩을 결합한 H올랩입니다. H올랩은 1교시로도 자주 나옵니다. 요약 정보와 상세 정보를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연결 링크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상세 데이터로 조회가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D올랩은 데스크탑입니다. 다차원 데이터 저장 및 조회를 클라이언트 PC에서 구동하는 겁니다. 설치 관리 용이하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데이터 전송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보안 문제 유발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에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기화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이 동기화 이슈가 있죠. 그 다음에 웹올랩. 웹을 통해서 올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 기반의 M올랩이든 R올랩이든 H올랩이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웹 기반입니다. 당연히 CS보다는 좀 더 범용성을 띠고 있고 도입 비용이 저렴하죠. 다만 이제 웹 기반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점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을 같이 탑재를 해서 정보 보안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아키텍처를 이용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